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도플갱어 TV BJ 도플입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설 연휴인데요.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설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도 설이라고 하지만요. 예, 이제 30살까지 뭐 세뱃돈 받을 날이 있다는 뭐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뭐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뭐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요. 예. 오늘 한번 아우러킹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추억을 좀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파 BJ라는 사실이요. 자, 어쨌든 오늘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추천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영상으로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보신 분들은요 아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 장인 피에르로부터 그 이제 그 고대 기계를 이제 고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단 뭐 NPC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몬테로가 고쳤다고 해도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인 피에르의 말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예, 그 로봇 대회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로봇 대회 겸 또 이제 또 수리를 위해서 나비 정령의 비늘가루하고 뭐 결승전 입장권을 펠레폰에게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에너지 근원 측정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예, 그거 퀘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은 나비 정령부터 먼저 처치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퀘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지난번 방송한 것도 봐도요 잊어버린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맨날 잊어버려서 이게 큰일이야, 큰일. 응? 안 그래요? 이거 BJ가 이러면은 어? 진짜 자격 없는 놈인 게 분명히 나는. 진짜로. 예. 자, 봅시다.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산길 요정인데? 오색나비 정령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죠. 예, 천천히 한번 찾아보고 예. 그래야지 뭐 좀 알 수 있으니까. 하두도 있고 장작 더미. 이스트성 산길 포탈도 있네요. 여기 넘어간 것 같은데, 어째? 넘어갔어요? 갔죠, 제가. 예. 지금, 그, 미니맵을 봐도 좀 그렇게 보여.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여기 산길 요정 있는데 있으면은, 여기 오색나비 정령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맞다면? 아하,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좋아.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한방 먹이면서 예 싸워보죠. 자, 우선은 일단 싸우고 봐야 하니까. 그리고 일렉트릭 쇼크 해주면은 예 반짝이는 비늘가루 예, 하나 더 얻었고요. 아이템 얻는 거는 뭐 자동적으로 얻어져요. 예. 와우하고 좀 다르니까 예. 이렇게 싸워주고 자 일렉트릭 쇼크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자 쏴주고 자 나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미안해요, 여러분. 잘못 눌렀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아, 간혹 가다 이렇게 잘못 누르면은 진짜 나로서 좀 황당하다니까, 이거. 내가 왜 그랬는지, 응. 자, 하면서. 됐어. 그 다음에, 다음 녀석. 자, 오케이. 자, 반짝이는 비늘가루. 됐어. 됐어. 얘들이 지금 비성공이라서 그런지 나름 싸우기 좀 쉽네요. 근데 이 아름다운 깃털이랑 그 아름다운 나비 있잖아. 나비 날개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불쌍하다. 불쌍해요. 예, 정령인데도 예. 아쉽다. 아예 그냥 싸우지 말걸. 왠지 불쌍하지 않아요? 저런 것들 그 괜히 싸워가가지고야. 진짜 좀 아쉽다. 됐어.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일렉트릭 쇼크 보내면 사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자 됐어. 다음에 아직 하나 남았네. 아직 멀었나봐요. 예. 일렉트릭 쇼크로 예. 대기님 예. 예, 다 알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야겠죠? 예. 주시. 예, 저거 예. 조심해야겠죠? 예. 네. 이런 또 송곳니 악어 도마뱀이 서식지까지 와버렸네 내가. 실수했어요 지금. 실수했어. 예. 자
자, 그래도 예, 이렇게 예, 날아가 주면 되겠는데. 예. 지난번에 이런 거 잘 못 사용 못했죠. 예, 제가 예, 좀 나름 좀 그랬었죠. 예. 일단은 예. 펠레포니에게 한번 가봐야겠는데. 펠레포니가 어디 있을까? 카를로스. 아, 여긴 아니되고. 르노, 아스란, 뭐 파이샬, 아레스. 기다려봐. 이 퀘스트가 어떤 거였지? 기다려보자. 이건 것 같은데. 아, 알버트 폭포 남쪽이라 했지. 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여기 마을 내에 있지 않을까? 가만 있어보자. 이따 맵을 봐야겠어요. 맵을 보고. 어. 홀씨. 일단 알버트 요쪽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로 가가지고 거기 펠레포니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예. 그래야지 뭐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알버트 여울 쪽인데. 예. 여기서 한번 경기장 쪽으로 가봐야 하나 설마? 가만 있어보자. 여기서 맵 눌러보죠. 아, 경기장 그 경기장 아래쪽에 있구나. 아, 경기장 아래쪽에 있네. 아. 예, 미안해요. 자, 이쪽으로 가야겠네. 어. 여기에 보자 한번. 어, 일단은 내리고요. 예, 일단 내리고 전수 속 장인 뭐 아코포니. 어, 여기 있다. 아, 펠로포니한테 가야구나. 펠로포니. 그럼 펠로포니가 어딨어? 생각해보니까 보안관 부상 입은 채집꾼들. 으흠. 아이고, 여기 악어 도마뱀이 있구나. 가만 있어보자. 허허. 야, 안 되겠다. 일단은 다시 마을로 갑시다. 예, 마을로. 아. 근데 저게 뭐지? 아, 로봇이구나. 로봇이 있는 곳. 자, 보자. 일단은 마을로 다시 가가지고, 예, 펠레포니가 거기 있을 것 같네. 아무래도 마을 내에. 어. 거기로 한번 가보고요. 예. 이거 없으면 진짜 오늘 방송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거. 예, 진짜로요. 예, 진짜 방송 말아먹는 데가 제일 싫어하거든. 어. 자, 보자 한번. 어. 요 위에 있으려나? 요 위에? 아루트. 안되겠다. 일단 클릭해서 갈 수밖에. 잊고 있었네. 에, 길을 잃어버리면은 클릭해서 가라. 어, 내비게이션 키라는 걸 잊고 있었어. 왜 근데 그 개인적으로요, 여기 있던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이 좀 상당히 못 믿은 것이, 꼭 길이 있는 데로 가야 하는데 길이 없는 데로 가는 거 있잖아. 어, 이거는 마치 그 내비게이션은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안 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아시다시피 그 있잖아. 왜 그
자, 일단은 뭐 일단 뭐 이거 하고 진행할게요. 예. 당신은 그 형의 조수인가요? 내 기억에 형 주위를 도운 건 피에르 뿐이었는데 함서. 자, 잠깐 물 좀 마시고요. 진짜 성공하시는 분들 진짜 물 많이 마셔야 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요, 제가 이 방송할 때 물을 좀 많이 마셔야 할 것 같아. 그 어제 그 더빙 방송 있었을 때도 좀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예. 그 이틀 전에도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일단은 뭐 알려줬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피에르가 부탁한 입장권도 건네줬고요. 알겠습니다. 당신 좋은 소리군요. 얼마나 말해야 알겠어요. 난 로봇 같은 거 관심 없다고 하면서. 오호, 일단 좀 싸늘하네요. 일단은 경계하는 것 같고요. 내가 하는 말은 밝은 오색 나비 정령은 알버트 폭포 남쪽에 서식해요. 하지만 나비 정령은 비늘가에 쉽게 놓치지 않을 테니 조심하세요. 하면서 예, 그냥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예, 관심이 없고 또 플러스를 해서 예 경기까지 한다는 거. 예, 어유 조심하고. 예. 자, 근데 아까 그 내비게이션 얘기 있었죠? 예, 지난번에도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 나왔던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그 폰으로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비게이션 업체들 어떻게 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폰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좀 나름 정보력이 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그 내비게이션 업체들 보면은 그 와이파이 기능까지 설치해가지고 해서요. 예,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좀 나는 업그레이드 많이 해주는데, 지금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안 했어. 이러면 내가 게임하기 진짜 불편하거든. 이거 개발자분 이거 좀 신경 좀 써야겠어요. 예. 자. 잠깐만요. 오늘 좀 물 좀 많이 마셔야겠어. 자, 일단 비늘가루 한번 시험해보죠. 자, 일단은 비늘가루 고데기에 뿌렸고요. 자, 오! 빛이 바르기 시작했다고? 자, 오! 당신의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피에르군요. 자, 오! 아쿠폰이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에 광활 에너지 동력을 썼으면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정말 잘했어요. 아쿠폰님은 정말 대단하네요. 자, 당신이 가진 기계는 예상대로 손조가 만든 것이에요. 정말 광한 에너지의 동력을 썼어요. 이건 대발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김남준님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추천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용접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아우라 킹덤입니다. 자, 만약에 길게 수리했다면은 가디언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면서 오, 이브 너 새로운 걸 발견했구나. 하면서 자, 45, 저는 잠깐 물 좀 마셔야 돼. 목소리가 좀 가고 있어. 조용해요. 사실 모든 물체에는 가이아의 파워가 들어있어요. 기계에 수리한다면 기계는 형상화된 가디언을 모형의 가이아의 파워로 되돌릴 거예요. 그런가? 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자, 뭐지? 누가 날 노려보는 것 같은데? 자, 뭐야? 저 여자는?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잡았어요. 계속하세요. 자, 누가 지금 지나갔어요. 진짜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누가 노려보는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하죠,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라고. 자, 일단은 또 업할 것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크리티크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HP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 뭐 올리지? 대쉬율을 높일까? 아니면은 가만있어 보자. 잠깐 기다려봐. 뭘 올리냐? 방어훈련, 체력단련, 공속훈련. 여기는 공속훈련 레벨 2 했는데 건지월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예, 주무기 듀얼건인데 이걸 하려면은 안되겠네. 그치. 일단은 예, 공속훈련을 하나 아니고 안되나? 요걸로 이제 밑으로 해야겠구나. 가만있어 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자, 계속 진행해보죠. 광안 에너지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우리는 아쿠포니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아쿠포니님이 채집꾼에게 미리 이스트성 유적 상계에서 광란초를 채취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납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혹시 광안초를 찾지 못했거나 숲에 길이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쿠포님에게 이 일을 알리자마자 일꾼들이 포탈을 두 개 가지고 있어서 주파수만 쫓아가면은 숲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는 도울 일이 없습니까? 아! 마침 잘렸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이걸 조종수가 되기 위한 사전 훈련으로 삼는 거예요. 당시 로봇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아쿠포님이 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자, 저한테 측정기 주네요. 예. 지금은 측정기 연습할 좋을게요. 이 전자파 탐지기? 이게 맞는 표현인가? 탐지기가 이게 말이 아닐까요, 이게?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탐지기로 하겠습니다. 예. 탐지기는 주파수를 탐색할 수 있어요. 숲속에서 포탈과 채집꾼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측정기를 가지고 산길 부근을 탐색해보세요. 결승전이 코앞인데도 아직 광안초를 넣지 못했거든요. 부탁입니다. 채집꾼들이 아쿠포니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 뭐 일단은 예, 화형 분석도 수집이라 하면서 예, 일단은 뭐 주파수 눌러놨는데, 근데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나? 아, 여기 위치가 있다. 505-317. 지금 X좌표가 505고요 Y좌표가 317이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탈 거 타주고 가야겠다. 그래야지 좀 알 수 있겠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오셀로님이 그 따뜻한 물 마시면은 좀 낫다고 하더라고. 목소리 뭐 가리끼고 이러는 거. 지금 그런 거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이 좀 흠이네요. 아, 진짜. 자, 일단은 뭐, 여기서, 예, 317까지 가려면은, 보자, 한번. 이쯤 올라가야 하나? 이쯤인 것 같죠? 예, 이쯤인 것 같아. 오케이. 됐어. 자, 소량의 조주파가 표시됐다고 하네요. 또.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봐야 하나? 아, 다른 데로 가봐야 하는구나, 이번에. 아, 여기로도 가야 하고.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눌러주고. 오케이, 파형 분석도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아커스에 가져가야겠네요. 아커스면은 가만있어, 맵을 한번 보자. 어허, 여기 있구나. 바로 뒤에 있었네요. 예, 여기로 갑시다. 예. 오케이, 찾았다. 자, 초조한, 좀 많이 초조해 보이죠? 지금 보니까. 예.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일단은 예. 여기 계셨군요. 결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광어초를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가능하다면 나도 이상 곳을 빠져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길 잃지 미안해요. 예. 우리는 길 잃지 않고 광어초 소식도 곧바로 발견했죠. 지금 골치 아픈 건 포탈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텔레포트가 부서졌다는 건데 이거는.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전문 장인에게 포탈 빌리는 건데. 펠레포니의 물건은 정말 믿을 수 없다니까요. 에휴. 자, 아무래도 펠레포니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나는 동료인 아이븐과 함께 이곳에서 광안초를 채집했어요. 하지만 아이븐은 이스성 유적 깊숙이 들어가서 더 많은 광안초를 찾자고 했죠. 우리는 위험한 수생 자이언트 우드 짐승을 피하려고 이곳에 포탈을 설치했어요. 위험한 걸 이제 방지하고 이제 포탈까지 만들어놨나 보네. 이런 것도 나름 좋죠? 예, 진짜. 그런데 전송한지 몇 번 되지 않아서 유적에 설치한 포탈이 갑자기 신호를 잃을지 뭡니까? 그때부터 아이브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산길에는 수많은 자이언트 우드가 살고 있어요. 라는 거죠. 채집꾼이라 그들이 적수가 되지 못해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보니까 내가 또 나서줘야겠네. 진짜로.
당신의 장비를 보니 전투에 능숙한 것 같군요. 내 동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기에서 아이브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일단 후술할게겠죠? 예, 약자를 돕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니까요. 자, 일단 하드우드랑 자이언트우드. 아무래도 자이언트우드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부터 한번 차려봅시다. 예. 자, 일렉트릭 쇼크로 해주면서요. 예. 근데 저 일렉트릭 쇼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 그 안 먹히잖아요? 예, 과학적으로 전기가 안 먹힌다는 거. 어. 게다가 또 뭐 다른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5.56mm 탄환이라 할지라도 관통하죠. 예, 그렇지. 제가 밀리터리 마니아는 아닙니다만 예. 총알을 다 뚫죠. 예, 총알은. 나무는 총알은 나무를 다 뚫을 수 있으니까. 예. 옛날에는 잘 안 뚫렸지만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 아, 이게 하드우드라는 녀석도 있구나. 어. 오케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또 더 있나? 한번 뒤져보면서 보죠. 응. 아, 잠깐만. 여기로 가면은 자이언트 우드길이니까, 어. 보자, 한번. 어. 아, 저기 있다. 여기가 그나마는 리스폰이 좀, 예, 일정 시간 동안 나오니까 나름 괜찮은 거 같네요. 오케이. 괜찮죠? 이 정도면, 어. 오케이. 됐어. 다음에, 저쪽. 자, 이렇게 해주면은, 나무가 되려나? 됐어. 여섯 개 됐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시크릿스톤 이거는 빼고, 어. 봅시다. 다음에는 자이언트 우드 남았네요, 예. 이쪽으로 가면 아마 자이언트 우드가 있을 거야, 어. 내 생각 맞다며. 아하, 역시. 항상 친척 있는 곳에는 멀리 있지 않은 곳이 있다.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예. 그런 게 있죠, 예.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디 더 있을 거야, 어. 어? 어허, 여기 있다, 뒤에. 자, 보자, 어. 자,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쌓아주고요, 자. 어, 오, 자. 됐어. 다음에 뒤에 이렇게 쌓아주고요. 오케이, 됐어. 다음에 저기 이제 두 마리 남았어요. 예, 두 마리. 그 다음으로 나서 이제 카타카라 숲의 유적 산길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라 얘긴데, 예.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네. 근데 얘네도 보니까 속도가 느린 것 느리죠. 예, 그 뭐지, 그 나이트 엘프에서 보면은 이런 그 나무 그 유닛이라고 해야 하나? 아, 나무 유닛이라기보다 그 나무형 건물들이잖아요.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거. 싸움에는 좀 싸우는 것보다 상당히 예, 좀 능숙한 데미지 있는데 막 속도가 느리고 그런 거.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 자, 일단 채집꾼 아커스에게 이제 보고하러 갑시다. 이제 예. 일단은 자동적으로 이제 위치는 확인했네요. 예. 어. 자, 아이브네 찾았습니까? 아, 정말 속이 타는군요. 자, 산길에 있는 거대한 양머리 괴물이 지나갈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뭐, 거대한 양머리 괴물이요? 설마 괴력의 핀켈인가? 그는 이스트성 유적의 수호자의 리더예요. 무슨 일이 생겨야 핀켈이 항상 유적에서 나타나거든요. 허허, 핀켈이라. 얘가 뭔가 알고 있겠죠? 어, 뭐야? 아, 안 돼요. 아이븐의 행방을 찾기 전에 양머리 괴물을 화내게 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븐이 혹시나. 어, 맞아, 포탈! 하면서, 예. 맞아요. 포탈을 고친 다음에 포탈 이용해 핑키 뒤쪽을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리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죠? 자, 하지만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만약 수생 자이언트 우드로 위장한다면 핑키를 감쪽까지 쓰이고 다른 쪽 포탈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수생 자이언트를 우드로 위장하면 괴물의 몸에서 몇 가지 물건 가져야 합니다. 어디 보자. 나무 줄기, 잎사귀, 나뭇가지. 어, 대략 이 정도면 되겠군요. 세 가지 재료를 모은 후 하나로 합치세요. 이 일을 부탁드립니다. 전 수생자이언트 우드를 상대할 능력이 없어요. 대신 이곳에 포탈을 작동시켜보겠습니다. 하면서 예. 자, 이제 포탈을 작동시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아, 좀 어렵게 되네요. 일단 봅시다. 뭐가 있어요? 거대한 잎사귀는 어디서 얻어야 돼 이거는? 일단은 뭐 간이 복장. 일단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예. 얘네들 아마 무찔러야지. 그래야지 좀 예. 일단 자이언트 우드를 뭐 상대를 해서 예. 그래야 하니까. 야, 이거 왠지 어렵겠는데.
지금 아이템도요, 예, 아이고, 자, 아이템도 뭐, 별로 많지, 별로 지금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보자, 일단은 뭐, 선물 줄거 한번 봐야겠어. 일단, 가디언 경험치. 일단, 뭐 요 3개 한꺼번에, 예, 줘야겠어. 얘네 이제 치료 계열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얘는요, 예. 다 선물해주고요. 28로 업. 다음에. 효과 누적되지 않는다고 하고 행복이 담긴 상자 열 수 있는 열쇠 이거는 뭐 다른 거 있을래 이거 이때 사용하자 떡구 어차피 버프용으로도 잘하니까 예. 일단 싸우면서 해보죠 예. 하나라도 얻어야지 뭐 좀 알 수 있으니까 예. 자 거대한 입사이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용 나무 복장 자, 질긴 나무 껍질 얻었네 또. 에이, 진짜. 이거 쉽게 얻어질 게 아닌가 보구나 이게. 진짜. 자, 자, 일렉틱 쇼크 보내고. 아직 안 맞았구나. 됐어. 그다음에, 일단 계속 싸우면서 해보죠. 예, 일단은. 이것도 계속 녹아져 뛰는 것 같아.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더스트 좀 보고 좀 배워 나가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여기 그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보면은 다 프로죠 예 프로인데 그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실황했었잖아요 더스트에서 보면은 이런 거 노가다 같은 거를 다 방지를 해주고 그러더라고 진짜 근데 진짜 대부분의 MMORPG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하더라 뭐 아이템 얻으려면 노가다를 뛰어야 돼? 노가다 다 노가다 진짜 일단 뭐 싸워 보아야 하겠는데 아 진짜 좀 나와주라 진짜 나무 복장 안 나와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일단 뭐 한번 해 일단 뭐 요거 눌러보라 한 거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안 되나 아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오케이 됐다 일단 하나 만들었으니까 예 아커스에게 보고하러 갑시다 예 그러면서 일단은 예 퀘스트 듣고 예,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만들었으니까 어떤지 한번 볼게요. 하면서 자 일단은 나무 복장 가져왔어요. 좀 자연투도 흡사하게 만들었네요. 정말 솜씨 대단하군요. 이 나무인가 복장은 정말 감쪽 같습니다. 다만 이곳을 약간 손보면 더 좋겠네요. 세상에 무섭죠? 자 하면서 예. 자 들고 있긴 힘들어 보이네요 자 완료시키고요 일단 뭔가 있는 건데 아 목걸이구나 가시농콜 목걸이 자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나무인가 복장 이렇게 무거워져라 보통 사람들은 절대 입을 수 없겠네요 하면서 예. 됐어요 핑켈의 감시범을 피해서 빌어먹을 포탈을 차서 다시 작동하면 될 겁니다 원래 포탈은 제가 수리하려 했는데 제 몸으로는 이 나무 복장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위장과 포탈의 제작도 후 모두에게 당신을 맡기겠습니다. 포탈의 버튼만 누르면 다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 완료되면 다시 얘기하겠어요. 옷을 입을 시간이 좀 걸리겠으니까요. 자, 하면서 일단 마무리 하겠네요. 자, 일단은 위장 했네요. 예, 자. 일단은 위장을 해가지고 일단 가야겠구나. 예, 마무리 하려 했었는데. 좀 어쩔 수 없네. 일단은 요거 하면서 예,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예. 일단. 자, 육중한 나무, 우승한스럽다고? 에라이 관두셔 어휴 진짜 안그래도 난 지금 힘들 죽겠는데 씨. 야 근데 움직임도 보니까 진짜 느리죠 예 오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니까 예 나름 괜찮은 거 같아 자 핑켈이 왔다 자 자 보자 저기 있다 포탈 포탈로 가야지 조심 아이 저 조심해야겠어요 저 시야에서 예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저 새끼 눈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공격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예, 가급적이면. 자, 눈치챘나 보다.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예. 포탈이 어디지, 근데? 기다려봐. 나 지금 나간다니까, 내려가려나? 아, 못 내려가는구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오늘. 안 그래도 느려 죽겠는데, 성수비병까지도 와가지고 지금 나 완전히요
목락하고 있구나. 어.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아 이거 채집하는 거구나. 어. 야 진짜 어떡하냐고. 포탈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어. 천천히. 예. 어. 저기 한번 작동시켜보자. 어. 저거 이제 클릭하고요. 예. 그러면서 F 버튼 누르나? 자. 오. 포탈이 흐릿하게 빛이 나고 있네요. 자. 어 빨리 해야겠다. 예. 작동 빨리 빨리. 어. 시 없어. 어. 오케이 됐어. 휴. 오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자. 자. 포탈 다시 작동했습니다. 오 진짜 위험 보였어요. 어 근데 뭐야. 아 작동이 안 됐다네. 작동이 안 되었다고요? 펠리포니 물건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의 물건 빌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우 아무래도 역시 펠리포니하고는 좀 신뢰를 못하는가 보네요. 근데 그쪽에서 아이브를 안, 못 봤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거죠? 하면서 예. 자 완료시켰습니다. 예. 어쨌든 포탈이 수리됐으니 당신은 포탈을 통과해서 이스트성 유적으로 가서 아이브는 행방을 찾아주세요. 아이브는 녀석은 생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숨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많은 양머리 괴물이 유적을 스쳐 중이니 아이브는 아무리 잘 쓴다 해도 언젠가 발각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포탈은 뭐 당분간 괜찮을 거예요. 자 하면서 어 괜찮으세요? 자 좀 넘어졌나봐요. 예. 어 아이브를 부탁해요. 어 이 꼬지짝이 허리 통증. 내가 몸을 좀 좋았다면 어쨌든 그걸 꼭 찾으세요. 예 그러세요. 일단은 짐볼로 어떤 허리 통증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따 그거라도 하세요. 예. 자, 자, 자 어쨌든 예 이렇게는 예, 마무리 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예 이쯤에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라 킹덤이었고요. 그 내일은 방송 그러니까 2월 18일 방송을 휴방하고요. 2월 19일날 설 연휴 때 예, 당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라 킹덤이었습니다.